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명동입니다. 여기 롯데백화점 보이시죠? 오늘 간만에 날씨가 풀려가지고 명동 구경 한번 나왔어요. 자, 한번 가볼까요? 아우, 날이 오늘 엄청 푸해요. 관광객분들 엄청 많이 나오셨네요. 와. 먹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명동이 야시장이 돼버린 느낌도 나요. 아, 그래도 사람 많으니까 좋네. 어, 이거 새로 생겼나? 리앤커피. 아, 카페도 새로 생겼네요. 여러분, 명동이 코로나 때 가게가 엄청 없었잖아요. 근데 많이 생기니까 좀 보기 좋네요. 어우, 관광객분도 진짜 많이 오셨어요. 활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 아, 지난번에 왔을 때는 너무 적막했었는데 아주 좋습니다. 새우 치즈구이 뭐 맛있는 게 너무 많네요. 아유. 약간 베트남의 야시장으로 느낌이 나네요. 아, 근데 물가가 확실히 많이 오른 게 음식들이 좀 단가가 나가요. 우와, 저건 뭐예요? 어, 블루버틀이다. 매장이 어디 있죠? 새로 생겼네요. 명동에 생겼구나. 아니, 관광객분들이 많이 와서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 지금 다 드시는 분들도. 지금 붕어빵은 너무 많이 팔고. 계란빵 참 맛있죠. 근데 가격이 옛날에도 2,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계란빵은 가격이 안 오르네요. 참 신기하네. 자, 요즘 최고의 인기 탕후루. 요즘 탕후루 인기 폭발이더라고요. 외국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저도 꼭 도전하겠습니다. 와, 오징어 맛있겠다. 잡채도 파네요. 아, 별걸 다 파네요. 아, 잡채가 우리나라에만 있으니까. 아, 신기하다. 닭강정은 뭐 어느 나라나 다 팔죠? 계절상, 자, 계란빵은 또 다 팔고. 아,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회오리 감자. 저거 외국인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그러던데. 회오리 감자. 김밥도 파네요. 아, 없는 게 없네. 여기 약간 대구 서문시장 야시장 같네요, 느낌이. 이 옆에 큰 건물만 없으면은 딱 거기 서문시장이네요. 이게 먹는데도 이렇게 좀 자리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건 없어요. 그냥 서서 드셔야 돼요. 그거는 조금 불편하겠다. 여기는 핫바. 여기 뽑기도 파시고. 어우, 크로플 맛있겠다. 여기 케밥 보세요. 고기가 그냥. 어우, 본토분이 직접 해주시네요. 맛있겠네. 석류 주스에. 어우, 여기도 건물이 멋있네요. 가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이 야시장이 있으니까 진짜 활력이 도네요. 그리고 이제 하늘길이 뚫렸다는 게 실감이 나요. 여기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와, 닭발구이도 있고요. 여기 껍데기도 팔아요. 근데 외국분들이 그 돼지 껍데기랑 닭발구이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 한국 먹방에서 많이 보셔서 되게 먹고 싶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꼬리치는 랍스터구이 막 불붙었습니다. 여긴 조금 덜하죠, 아까 거기보다. 여기는 그 명동역에서 쭉 나오는 그 출구길이거든요. 여기는 조금 덜해요. 약간은 먹는 것보다는 뭐 쇼핑, 가방, 옷 이런 거를 좀 많이 판매합니다. 이쪽 라인은.
그리고 여기 화장품 가게도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 다 비었었는데, 어휴, 가게가 많이 찼네, 그래도. 예전처럼 또 호객행위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아이고, 양꼬치인가 있네. 이것도 뭡니까? 아이고, 치즈구이. 치즈구이 맛있죠? 전주에서 많이 먹었었는데, 치즈구이. 만두도 팔고. 만두는 뭐 다 파는 것 같아요. 이 아시아 쪽은 만두는 누구나 좋아하는. 크로플, 크로플도 좋아하죠. 아우, 과일 주스, 옥수수도 있어요 여러분. 맛있겠다. 아우, 확실히 날이 풀리니까 사람들이 좀 시원한 걸 사 먹네요. 전에 나왔을 땐 추워가지고 그 뜨끈한 집에만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과일 주스 집에도 사람이 많아요. 일본어도 들리고 중국어도 들리고 뭐 히잡 쓴 분도 계시고 많이 나오셨습니다. 어우, 저기 또 탕후루 진열 이쁘게 해놨네요. 저게 그렇게 맛있나요? 홍대에는 줄이 어마무시하게 서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참 좋아하던데. 여기는 또 뜨끈한 어묵도 있고 호떡. 아이고, 호떡도 빼놓을 수 없는 간식이죠, 호떡. 여기는 케밥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말. 어느 나라나 여행 오면 양말을 꼭 사죠, 기념으로. 저렴하게 플렉스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죠. 오레오 추러스. 저것도 뭐 맛이 없을 수 없죠. 네, 여기. 저기 에이랜드도 새로 생겼어요. 저기 홍대에 있는 의류 매장인데 좀 저렴하거든요. 명동에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옆으로 살짝 꺾어가 볼까요? 여러분, 요런 데도 싸고 저렴한 거 되게 많아요. 여자분들 좋아하는 귀걸이, 액세서리 많거든요. 한국 놀러 오시면은 요런 데 한번 들려보세요. 부담 없이 진짜 이렇게 질를 수 있어요. 네, 이제 여긴 좀 조용해지죠. 여긴 뒷골목으로 빠지는 중간길이라 조용합니다.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여기는 애견 카페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고양이 카페라 그러나? 이 집도 되게 오래됐어요. 오, 여기 귀여운 거 엄청 파네요. 저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귀요미들. 양말. 뭐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뒷길. 네, 여기는 중앙 그 골목에 바로 뒷골목이에요. 여기가 좀 화장품 가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그 한국 화장품 많이 사시잖아요. 이쪽에 오시면은 종류별로 사실 수 있어요. 브랜드별로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못 보던 식당도 많이 생겼어요.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도 생기고, 이런 것도 없던 건데. 저기 달래 해장. 저게 또 요즘 한국에서 핫한 가게거든요. 여기도. 손님이 많죠? 한 반 이상은 찼네요. 여기 또 인기 폭발 양말. 참, 양말은 어느 나라나 참 많아요. 코리안 바베큐라고 말씀하시네요. 여기는 좀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액세서리, 인형, 키링 이런 게 많이 팝니다. 명동치고는 그렇게 비싼 가격 아니에요. 땅값에 비해서는 비싸지 않은 편입니다. 모자 뭐 만원 정도면 명동인 거 생각하면 저렴한 거죠. 옷가게도 많이 생겼네요. 이 충무김밥은 뭐 워낙 오래된 집이니까 다 아시고. 강아지 옷 파는 데도 생겼어요, 명동에. 한복을 파네요. 강아지 옷을. 너무 귀엽네.
외국 분들이 사가지고 하면 좋겠네요. 한복 입혀놓으면 너무 이쁘겠다. 아, 저기 또 일본 손님이신가 보네요. 가이드 분이 다니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또 너무나 유명하죠? 명동 교자. 여기 말할 거 없죠? 1966년에 창업했습니다. 아유, 몇 년이 된 겁니까? 66년이면 제가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어우, 이제 50년이 넘었겠네. 여기는 또 인형도 파시고. 여기는 보세 옷가게가 있죠. 네, 여기 올리브영이 또 크게 있어요. 여기 화장품 같은 거 저쪽에서 사셔도 좋습니다. 세일 많이 하거든요. 네, 어우, 맛있는 게 많은 이 뒷골목. 자,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명동 성당이 나옵니다. 그 뒷골목이라서 좀 깜깜하죠, 여기는. 네, 저쪽까지만 좀 가게들이 모여있고, 여긴 좀 조용해요. 아마 성당 앞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이 로얄 호텔, 여기도 상당히 오래된 호텔인데, 여기도 위치가 좋아서 관광객분들 많이 오세요. 바로 명동이고, 시청, 광화문 다 가까워서 좋습니다. 또 스타벅스. 여러분, 스타벅스도 좋아하시잖아요. 스타벅스도 맞은편에 바로 있고. 네, 저기 성당의 모습이 점점 보입니다. 근데 왜 목탁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이상하네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저기 되게 좋은 카페가 있어요. 저기 위에서 보시면은 이쪽이 명동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지금은 조금 추워서 그런데 저기 봄, 가을에 손님 많아요. 오늘도 손님 많네요. 저희가 되게 전망이 좋은 데죠. 성당이 드디어 보입니다. 밤에 보니까 또 이쁘네요. 불이 딱 켜지면서 아름답습니다. 어느 나라나 성당은 다 이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데가 명동 성당이니까요. 네, 여기는 뭐 다 그런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네, 성당 여기 와서 사진 한번 꼭 찍으세요.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쁘게. 네, 이렇게 명동 한 바퀴 제가 돌아봤는데요. 여러분 한국 놀러 오시면, 명동 오시면은 화장품 가게도 많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아요. 여기 오셔서 구경 한번 하시고 좋은 추억 남기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볼만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